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의 시리아 철수와 중동 정세의 변화라고 해서 주초에 트럼프가 시리아 철수를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해가지고 아 이거 주제로 잡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일이 생겼어요. 아무튼 뭐 철수를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시리아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사실 시리아 잘 모르죠. 시리아 어디 붙어 있는지도 중동 어디에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지도 펴고 확인해봐야 알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시리아에서 2011년부터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흔히 이제 시리아 내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1년 3월에 내전이 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는 여러 아랍 국가들에서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아랍 국가 정부들이 뒤집어졌죠. 그 일환으로 이제 시리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반군이 등장을 하고 정부군과 전쟁을 하고 내전 상태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 반군들이 시리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시리아 외부에서 반군 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리아와 주변국 간의 이제 전쟁 양상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초기에는 사실 시리아 정부군이 그렇게 크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나름 중동 지역에서는 군사 강국에 꼽히거든요. 이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리아 자체에도 군사력이 상당히 강하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항상 이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초기에는 이제 반군이 상당히 이제 우세했죠.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뭐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이 반군들은 주로 게릴라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군은 정규전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규군이 게릴라 부대와의 전투에서 미숙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이제 정부군과 반군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2013년에 이르러서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반군 지원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도 지원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들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직접 반군을 지원했다기보다는 중동에 있는 다른 친미 국가들이 반군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았는데 2013년부터는 이제 미국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IS 뭐 부르는 표현들은 참 다양한데 그냥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IS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IS가 이제 급격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 국가를 선포를 해버리죠. 그래서 시리아의 상당 영역을 IS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듬해 러시아가 참전하게 되고 그 이듬해 터키가 참전하게 되면서 시리아 전쟁은 거의 이제 국제 전쟁이 돼버렸죠. 그러다가 2017년 지난해가 되면서 이제 IS는 몰락하게 되고 거의 이제 다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4일 며칠 전이죠. 트럼프가 시리아 철수를 선언합니다. 이제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수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내에서 이제 엄청난 반발이 생겼죠. 군부 이쪽에서 시리아 철수하면 안 된다.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확인된 건 아니고 트럼프가 6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6개월 안에 다 정리해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시리아에서 새롭게 또 화학무기 공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화학무기를 썼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고 러시아는 가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이거 싸움이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도대체 이 시리아 전쟁 정체가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는 종교 분쟁으로 생각을 해요. 아랍 내에 이제 그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갈등 이렇게 이제 흔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그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끼리의 어떤 분쟁 뭐 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붙어가지고 이제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시리아가 여기 있어요. 네. 자 봅시다. 미국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아시아예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 여기를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를 차지하기 위한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북아 지역과 중동 지역입니다. 이 중동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특히 중동 지역이 미국에게 중요한 거는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석유, 가스 이런 게 중동 지역에 엄청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면 매우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동 지역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중간에 딱 있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자원도 많은 데다가 지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중동 지역의 이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리아가 중동 지역에서도 매우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죠.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시리아를 잘 보면 시리아 바로 위에 터키가 있어요. 터키는 참 희한한 나라인데 아시아에 있는 나라지만 이쪽은 유럽이에요. 예, 유럽에 살짝 발을 걸치고 있죠. 예, 터키는 자기들이 유럽 국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있는 터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중앙아시아 쪽이죠. 예, 중동, 아프리카인데 시리아가 딱 지금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역 국가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데서 딱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근데 터키는 친미 국가고 시리아는 친러시아 국가다 보니까 이 각국이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친미 성향의 국가들도 있고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도 있고 이 나라들이 시리아와 터키와 이제 친하고 불편한 관계가 서로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이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면 시리아를 거치고 터키를 거쳐야 되는데 터키하고 친하면 시리아랑 사이가 안 나쁠 수밖에 없고 시리아랑 친하면 터키랑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 시리아가 그래서 이제 이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시리아를 친미 국가로 정리를 해버리면 터키, 시리아까지 딱 정리가 돼서 이쪽을 이제 다 친미 국가로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 지중해죠, 여기 흑해죠. 그럼 여기 이제 국가 이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 이름이 빠졌는데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쭉 있고 이게 카스피해죠.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그리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해의 걸프만. 이 네 개의 바다의 중심에 또 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아사드 정권이 이제 2011년에 네 개 바다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국가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종교 전쟁 혹은 이제 지리적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시리아 전쟁의 배경의 중심에는 석유 자원 혹은 이제 가스 자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 파이프라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쭉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몇 군데 이제 큰 길목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세계 파이프라인 가스 생산의 2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는 생산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을 하거나 배에다 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한번 건설해 놓으면 계속 보내면 되니까 배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해적선 만나면 다 뺏기고 매우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이 러시아가 이제 파이프라인 가스 생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은 거의 그 자급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더 앞으로 갑시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파이프라인 수출할 때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나라들도 가스가 좀 나와요. 카스피에 인접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얘네들도 유럽에 수출을 하고 싶은데 유럽에 수출하려면 터키를 통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카스피에 건너서 여기 아르제르바이젠 여기서 이제 실어가지고 터키 거쳐서 이렇게 관이 있는데 문제는 이 나라들이 유럽에 가스를 수출하면 러시아하고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독점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한테서 가스를 비싼 값에 사서 유럽에 싼 값에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가를 더 비싸게 사가지고 더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무슨 추곡숨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독점주의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면서까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산유국이 이쪽에 있죠. 이 중동 국가들. 이 나라들은 가스를 유럽에 수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시리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복잡한 이제 상황인 건데. 자, 어쨌든 유럽은 이제 러시아의 가스를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요. 아, 몇 년에 한 번씩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다. 유럽에 대란이 발생했다. 뭐 에너지 대란 발생 뭐 이런 거 나와요. 특히 이제 겨울에 잠그면 미치죠. 춥잖아요. 가스로 다 난방하는데.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에 유럽이 계속 의존을 하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수입 다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입 다변화를 하는데 배로 실어 나르는 건 너무 비싸고 가스관을 이제 설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가스관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통과하는 나라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중동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중동 지역 자체가 항상 전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한 나라가 카타르예요. 카타르는 흔히 이제 중동 지역의 친미 국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꼽는데 카타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우디보다 더 친미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카타르라는 나라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있어요. 조그만 나라예요. 사우디 옆에 붙어 있는 이 조그만 나라인데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 생산량이 세계 5위에 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생산해가지고 어디다 파느냐? 사우디에 팔 필요 없잖아요. 사우디 뭐 석유 펑펑 나는데. 결국은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팔아야 돼요. 근데 유럽이나 아시아에 팔 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러죠. 이 해협이 이란과 이 중동 나라들 사이에 딱 있어가지고 걸핏 하면 여기 이제 해협 봉쇄하고 막 내전 나고 막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실어 나르는데 상당히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카타르 입장에서는 야 여기 가스관 설치해가지고 유럽에 팔자 좀 우리도 먹고 살자 이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2009년에 카타르가 제안한 게 있어요. 카타르에서 사우디 거쳐서 요르단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터키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나라가 바로 시리아인데 나머지는 다 친미 국가들이니까 카타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 자체는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난 미국 싫은데? 그걸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나라들이 이제 미운털이 박혔죠.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중동 지역에 가스관을 설치해버리면 자기들이 떼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리아가 딱 틀어버리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시리아 저거 언제 한번 손 봐야겠다 라고 이제 벼르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아사드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아사드 정권이 2000년에 집권을 합니다. 그 아버지도 아사드예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 원래 이제 장남한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차남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그냥 의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에 별 이제 관심은 없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짠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시리아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시리아 자체도 지하자원이 있긴 있지만 이제 지하자원을 캐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지하자원을 통과시켜주면서 이 통관료를 받아 먹고 사는 세상이다. 실제로 1970년대 시리아가 정부 수입의 대부분이 가스관 연결, 그래서 통과하는데 통관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할 정도로 이게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자기들은 굳이 가스 팔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사드가 발표한 게 이제 네 개 바다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걸프, 흑해, 가스, 카스피해, 지중해 이 네 나라의 어떤 천연가스 허브가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2011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지중해로 이어지는 라인을 제안을 해요. 그게 이제 이건데 이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여기 레바논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관을 설치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타르에서 시리아 거쳐서 터키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관은 시리아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이건 이제 시리아가 제안을 해서 이거 좋다라고 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다 이제 공통점이 있죠. 미국을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반미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스관 한번 설치해보자 라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친미 국가들 모여서 가스관 설치하려다 보니까 반미 국가가 있네. 아, 이 망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건 허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이제 친미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저거 설치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 건 안 하면서 저걸 하겠다고? 이건 막아야 되겠다. 자기들은 이제 경쟁이 된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거.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유 달러란 말이에요. 석유를 달러로 결제를 하거든요. 석유를 수출, 수입할 때는 달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만 찍어내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수십 년째 미국 이 경쟁력, 이 뭡니까?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없는데도 수십 년째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 게 이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 반미 국가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가스관 설치해가지고 이걸로 막 자기들끼리 달러 안 쓰고 자기들 돈으로 결제를 해버리면 달러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 그 이제 석유 달러를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데 페트로 달러 체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반드시 막는 데서 중요하게 본 게 이제 이 시리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른 친미 중동 국가들도 시리아는 언제 한번 손 봐야 한다.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 잘 터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이걸 실제 이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나라들 외교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가스관 설치하기로 협정을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도장 찍고 나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추진이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아, 이걸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구나. 라는 게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는 지지를 한 거고, 러시아는 왜 지지하느냐? 러시아하고 시리아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국교 관계가 있었고, 특히 1971년에 그 지금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죠. 하페즈 알 아사드가 집권했을 때 이 사람이 대단히 이제 친소련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하고 관계가 아주 이제 긴밀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해외 미군 기지, 지금은 이제 유일한 해외 미군 기지가 시리아에 있어요. 타르투스 항이라고 지중해 그 붙어 있는 항인데 이걸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고, 실제 시리아의 무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 무기를 수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시리아에 가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이제 그 에너지 개발, 석유, 가스 이런 것들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매우 중요하고, 시리아는 사실 러시아하고 관계가 매우 절실한 그런 이제 생존이 달린 문제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러시아가 볼 때 또 시리아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입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란이 미국과 이 친미 국가들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리아가 앞에서 막아주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자기들의 입술이다 그랬잖아요. 순망치안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에게 점령되면 중국에게 피해가 간다. 그래서 북한을 쳐들어온 미국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원군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란 입장에서도 시리아가 버티고 있어줘야 이란이 안전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볼 때도 시리아가 버티고 있어야 이란까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리아 전쟁에 러시아, 이란이 다 뛰어든 거죠. 시리아 정부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전쟁 얘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화학무기 문제인데,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이 나쁜 놈들이다, 처부수해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잖아요. 근데 이 화학무기의 정체가 뭐냐, 사실은 화학무기를 누가 썼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리아 정부는 2012년에 화학무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화학무기가 실제 사용된 건 아니고 화학무기가 있고 화학무기를 쓸지 모른다라는 논란이 되니까 우리 화학무기 있다, 폐기하겠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들어가서 실제 폐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2014년에 화학무기를 완전히 다 폐기를 해요. 근데 화학무기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한 이후에 2013년부터 화학무기가 실제 전쟁에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화학무기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UN에서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뿌렸는지 흔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군이나 서방에서는 시리아 정부가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시리아 정부는 아니다, 저건 반군이 쓴 거다, 자작극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썼는지는 뭐 전혀 알 수가 없고, 이 시리아 전쟁 자체가 워낙에 미디어 전쟁 성격이 강하거든요. 시리아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각 반군들, 정부군, 뭐 여러 나라들이 인터넷에 유튜브, 뭐 SNS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자료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근데 이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온 영상들을 중에는 막 조작한 게 막 들통난 그런 영상들도 있고, 온갖 이 조작과 이 음모가 판을 치고 있어서 사실 화학무기를 누가 썼든지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수하겠다라고 하고 3일 후에 화학무기가 또 사건이 터졌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쉽잖아요. 지금 이제 시리아 내전이 어떤 상태냐면 거의 끝나가는 상태예요. 반군들 거의 다 몰아냈고 마지막 반군 이제 최후 거점이 동구타인데, 동구타도 절반 이상을 정부군이 이제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시리아 전쟁은 끝난 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건 끝났네 철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다 이겨놓고 막판에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쓰겠어요? 뭐하러 써요? 욕먹고 싶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승기를 다 잡아놓고 굳이 화학무기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화학무기를 써가지고 미국이 철수를 안 하고 계속 버텨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누구를 위한 화학무기인가?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리아 공군기지가 공습을 당했는데 미국이 공격한 거다라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공군기가 와서 공습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티가 나잖아요. 아, 이게 시나리오는 대충 이런 거죠. 트럼프가 시리아 이제 내전 다 끝났고, 판 깨졌으니까 우린 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미국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명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뭐 하나 터트린. 그런 꼴 아닌가. 뭐, 그냥 쉽게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 트럼프가 뭐, 또 화학무기 썼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가만둘 수밖에 없다. 왜냐면, 뭐, 그래서 미국이 뭐 할 건데? 또 뭐 미사일 쏴? 미사일 쏴가지고 2013년부터 내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온갖 미사일 다 쐈지만 뭐 했냐? 미국이 시리아에서 제대로 성과 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엄청난 이제 이 전공을 세웠거든요. 이제 와서 뭐 미국이 뭘 더 하겠다라고 해봐야 실제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결국 안 되는 판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가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엄포를 해요. 뭔가 대단한 일을 막 할 것처럼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빠지고. 그렇죠. 이번에도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는데 뭐 완전히 그 세계 경제를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잘 해결합시다 라고 손잡고 끝내버리고. 일을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일을. 그래서 아마 시리아에 대해서도 화학무기 또 등장하니까 뭔가를 대단한 걸 할 것처럼 엄포는 놓지만 결국은 철수할 거다. 뭐 이게 이제 대세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시리아에서 미국이 철수한다는 거는 중동 지역에 이제 가장 이 화약고였던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이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시리아 정부군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리아와 러시아와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 사실상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반군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긴 거고, 미국과 사우디, 카타르 이런 나라들, 사우디와 카타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 지원했어요, 반군에. 이 나라들이 이제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반미국가 연합이 이기고 친미국가 연합이 패배한 그런 전쟁으로 이제 돼버린 거죠. 그리고 눈치 빠른 터키는 재빨리 친미국가에서 친러시아 국가로 갈아타버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쿠데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터키가 재빨리 미국에서 러시아로 갈아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게 제공하고 있던 공군기지를 러시아군에게 제공해서 같이 써 사이좋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골때린 게 뭐냐면 그 공군기지에 미국 핵무기가 저장돼 있거든요. 미국 핵무기 저장돼 있는 공군기지를 러시아한테 넘겨줘 버리는 이런 이제 황당한 일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상 미국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이제 심각하게 추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고, 이게 동북아에 이어서 이제 중동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탱할 축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패권이 이제 추락할 일만 남았고, 이게 시리아 전쟁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뭐 하겠어요? 원래 2011년에 합의했던 그 가스관 연결을 하겠죠. 가스관 연결하고 나면 미국의 이제 이 페트로 달러도 심각한 위협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유럽도 안 그래도 이제 이 나토 문제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뭐야,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결국은 손터네? 그러면 미국하고 덩달아가지고 중동에 막 그 꼬라박았던 유럽 국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아, 미국하고 같이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또 이제 판단하고 유럽도 미국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손을 안 잡으려는 그런 이제 유럽과 미국 사이에 이제 이탈도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
벌써 몇 년을 걸었습니까? 2011년에 발발을 해가지고 뭐 7년째 이어졌던 시리아 내전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기나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미국이 중동에서 패권을 잃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